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김일구 센터장 전승지 연구원 강영규 연구원과 계속 얘기 나눠보죠. 자강영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마 올해 상반기에 우리 전체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종목이 삼성바이오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됐고 뭐 네. 어, 지금도 일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가도 정말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최악의 상장폐지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거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감리 이슈 생기기 전에가 50만 원 초반대 거래가 되다가 네. 감리 이슈 부각이 되면서 이제 30만 원 후반대까지 주정을 그렇죠. 받았죠. 네. 현재 46만 원 수준까지 내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네. 저는 이제 감리 이슈가 어느 정도 음 정리가 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이게 다시 주가는 50만원 선까지 상향 조정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네. 특히 CMO 사업부랑 그 에피스 사업부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 CMO 사업부는 이번에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듯이 가동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앞으로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들을 계약 추가적으로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될것 있어서 뭐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하. 2022년까지 전체적인 레벨업이 계속 될수 있는 사업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에피스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도 최근에 이제 파트너사, 바이오젠이 공시를 해줬던 것처럼 엠브레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브랜치스라는 약이 분기별로 1,500억 가까이 팔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는 6,000억 정도 팔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외적으로 휴미라라고 하는 약이 올해 10월 달에 영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가 면역 치료제에서 이렇게 실적을 잘 내는 회사가 있고, 이거를 똑같은 약을 더 규모가, 시장 규모가 큰 약을 판매를 할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음. 지금은 계속 이제 로직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자인데 예. 2019년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효자로서 좀더 이익을 음. 증가를 시켜 영업 외적으로 예. 증가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두 가지 모멘텀 플러스 지금 이슈가 됐었던 감리 이슈까지 해결이 된다라고 음. 하면은 충분히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 가지 궁금한 게요, CMO라는 게 이제 그 바이오 스밀러도 그렇고 다른 회사가 개발한 이 신약도 그렇고 기존 약도 그렇고. 위탁해서 판매, 생산해주는 비즈니스잖아요. 그한 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 있고 네네. 또 바이오피스가 에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하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기업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CMO를 하다 보면요, 기술적으로 어 이거 우리도 베낄 수 있겠네 이런 이런 구조로 안가 이런 힌트를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기술력 격차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듯이. 네네.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해주는데 있어서 많은 예. 글로벌 제약사들도 인하우스로 돌리는 것도 있고, 예. 뭐 중국처럼 우씨라는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있긴 한데, 예.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스탠스가 과연 이 다른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측면에서는 예. 예. 업계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2,000명의 의사분들이나 뭐 컨설턴트가 철문조사를 뭐 했을 때, 어익시드 커스터머 익스펙테이션이라 그래서 기대치를 초과한 기술력을 평가받는 다섯 개 항목의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받았고요. 예. 나머지 아까 언급된 뭐 베링거 엔게라임이나 론자나 우시 이런 거는 한개 정도밖에 못 아, 받았어요. 그,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격차가 예. 크고요. 음. 어 우선 CMO 사업부를 간단히 이해하시려면 약간 렌트 사업이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일 공장에서 기존 임상 일, 이상 하고 있는 약들을 대신 생산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다가 이게 시약이 완전히 이제 임상을 통과를 하고 허가됐을 때 대량 생산을 이제 2공장3공장에서 이제 판매를 해주는 건 건데. 예. 어 기존의 바이오텍들이 사실 미국에 있는 조그만한 벤처들이 사실 설비를 가지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수요들 측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음. 이 회사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설비를 만드는 것보다는 음. 그냥 좋은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음. 위탁을 맡기는 방법이 오히려 이제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계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 이제 위탁 받은 이제 렌트를 받고 있는 피 자체가 조금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네. 앞으로 고가의 약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고 그 네. 약들을 위탁을 하게 되면 단가 자체도 훨씬 올라갈 수가 있거든. 워낙 그쪽에 부가가치가 크니까 그쵸. 이쪽에 떨어뜨려주는 그 수입도 쓸 네. 수입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거다. 그렇죠. 음. 그렇게 생각. 지금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은 어 영등포나 뭐 이런데서 렌트를 받는 게 앞으로는 좀 용산이나 청담 같이 가치, 고부가 가치 렌트피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네네. 곧 있으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영등포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아, 걸잘 모르시는군요. 아, 저, 죄송합니다. 상승률을 <laughs> 인리하고 <laughs> 있다는데 아, 물론 이제 비유를 하신 겁니다만 네네.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면 쌍두마차격이 셀트리온이 있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셀트리온은 조용해요. 사실 올초만 해도 셀트리온 3인방 3형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은 세개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선도하는 음.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요즘 조용합니다.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어그저께 이제 실적이 나왔죠. 음. 처음으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예.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세개 업체 중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유사하게 방향을 흘러가고 있는데, 예. 우선 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예. 모멘텀이나 성장률 측면에서 과거처럼의 그림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2018년, 1 9년을 봤을 때는 확실히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음. 뭐 주력 제품이 유럽에서만 팔던 게, 이제 미국에서 런칭이 되는 이런 예. 모멘텀은 확보하고 있지만, 그 다음 이슈, 이제 2020년, 2021년 예. 후에, 어떤 약들을 얼마만큼 새롭게 출시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앞으로는 경쟁이 심화가 될 텐데, 예.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높은 마켓쉐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음. 아니면 이익률 자체도 뭐 오리지널사들이 계속 약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뭐 예. 분기마다 한 5에서 10%씩. 그러면 지금 2016년에 별도 기준으로 뭐65% OPM이 나왔던 게 최근 분기에서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30%, 20% 수준까지 영업이익률이 내려갈 수가 예. 있는지에 대한 우려심이 지금 상절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는 음. 어, 현재 수준이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8년, 19년까지는 모멘텀적으로는 확실히 긍정적인 게 있고요. 음. 그게 이제 타겟 프라이스 제가 지금 잡고 있는 36만 원 선까지는 점차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실적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받았었던 그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음.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0만 원 미만으로 내려와서 뭐 26, 7만 원 정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강연 연구원이 얘기하듯이 삼십오만원 정도라면 네. 사실 제약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물론 그것도 상승률로 치면 굉장한 상승률입니다만은 네.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꿈이 있는 주식 아 이걸로 내가 대박을 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투자 매력도로만 따져 보면 조금 다른 성격의 주식이 돼 버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음. 워낙 지금 또 멀티플 자체도 높이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다 음. 추가적으로 높은 멀티플을 받기에는 그렇군요. 조금 e tattoo, m u l 도 있고 l e t 도 t 도있 o multiple tattoo, multiple tattoo, multiple t a t t o 주가 u l 측면에서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승 탄력이 더있이 보이는 회사 음. 한두 개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 l t 바이 l e 드랑코 t o o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티슈진이라고 가고 있었던 그렇죠. 그 종목들인데요. 우선 큰 사이클에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원하는 회사들이 원하는 기술은 면역 관련 종목, 그 파이프라인들을 좀 예.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차세대라고 하는 약들이 이제 카티를 활용하는 뭐 기술들, 세포 치료제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음. 지금 말씀드린 바이로메드랑 예, 티슈지는 유전자 치료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예, 예.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약들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지금 후기 단계를 하고 있고요. 이상뭐 예. 3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초쯤에는 충분히 가시화가 될것 같아요. 인허가에 예. 대한 모멘텀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이 약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시장을 아하.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 1차 치료제로 허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약가 자체도 훨씬 국내보다 높은 평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지금 플럭추레이션은 굉장히 크지만 음. 어, 임상 결과가 도출되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 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바이오, 네. 어, 매드, 바이로매도 하고 코롱티슈즈라고 되어 있는 저게 지금 뭐 코롱 생명과학하고도 다 그쵸. 연결돼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주가 여러분 보시죠 코롱 티슈진 많이 빠졌죠 네. 빠졌습니다 코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요17%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고 바이러메드는 뭐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아, 37%군요 제가 17% 잘못 봤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이 큰 낙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면 파이가 굉장히 클수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다시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공부를 좀 같이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바로 투자하시라는 말씀 아니실 거고 같고요. 에, 하반기에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 종목군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김 센터장님. 네. 8월 10일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8월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 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도 다 간다 뭐 이런 얘기 또 하게 될 텐데 한4 개월여 남은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스탠스는 연초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에 여름 초입부터는 이제는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바뀌셨단 말이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세요? 지금은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제일 큰 테마는 어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과 계속 예. 이제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부양책을 계속 써야 돼요. 예. 경제 성장을 계속 끌고 가고 중국의 최대 약점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계속 끌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아마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맞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뭐 관세 막고 수출이 둔화가 될 건데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역시 중국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할 수밖에 없고 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소득 하위계층의 고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래서 내년에 뭐 33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금리는 좀 올리면서 재정을 투입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금리부터 먼저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음. 그래서 이런 식의 재정 투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 내수예요. 음. 문제는 인프라라고 하는 게 수출 뭐교육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단 어 내수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내수가 워낙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는데, 내수주, 뭐, 그럼 당연히 이제 금융주, 이런 것들도, 어,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주가가 대세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 경기가 침체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음. 내년에도 미국과 중국이 계속, 계속 저러면, 어, 양쪽 나라에서 대규모, 뭐, 저기, 부양책을 써, 써가면서, 이게 그, 진짜 전쟁하는 게 아니고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음. 누가 누가 오랫동안 성장할 을수 있느냐의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경제 전쟁이라는 거는 나쁜 면도 있습니다만 어 좋은 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각국의 내수주나 인프라 종목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국제 교역이 줄고 뭐 이런 부분에서 훼손되는 성장의 모멘텀을 내수, 소비, 투자, SOC로 충당을 하지 못하면 그 정부가 국민들 유권자로부터 들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정권을 연장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피부로 우리가 더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10년, 20년 집권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의 화두는 아마도 에, 내수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더 적극적인 재정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같은 것들로 시장을 더부스팅하느니까더 그러니까 활기차게 만드는 전혀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 시사점이 있는 진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투자의 마인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갖고 갈 입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잡을까,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라고 하는 걸 많이 주목하셔야 되고, 음. 이게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자. 이런,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승지 연구원부터 금지로 관통하는 한준평을 들으시면서,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화와 위안화 동조화 약화인데요. 아까 음. 중국 주식하고 우리 증시만 동조화 해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원화라 위안화 동조화가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림을 앞으로 좀 계속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음. 차별화되는 기대. 장중에 상하이 주식이 빠진다고 우리 주식도 갖다 기계적으로 내다 팔아야 되는 국면에선 좀 벗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구. 네, 음, 센티멘탈 계산은 전차, 점차적으로 좀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저, 지금 센티멘탈이 과거 수준보다 확실히 톤다운이 되어 있긴 한데, 예. 아까 말씀드린 뭐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나 뭐 음. 앞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정상화된다고 라 했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심리는 개선이 될 거라고 좀판단이 들고요. 이 중에서 좀 해외 진출이 가능성이 높은 해외 위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까 추천드린 두 종목 위주로 투자해, 어, 투자를 하면 뭐좀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어, 바, 바라볼 수 있는 하반기가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규터장님 저도 뭐동조와 이야기를 <laughs> 하게 되는데. 어, 중국이 떨어질 때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나라입니다. 두 그러니까 분이 말을 맞추신 건 아니죠? 그러게 말이죠. 말 맞추지도 <laughs> 않았는데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하고 동조화가 깨지는 이런 과정이 아마 나타날 건데 어, 주식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시각을 세분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재가 더 많은가, 호재가 더 많은가, 여러분은 피부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호재는 잘 보이질 않고 드러난 악재는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띄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세분다. 물론 이제 강형용 거는 섹터를 두고 말씀하셨고 두 분은 전체 시장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드러난 악재를 지금은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시장이 받아들여져 있고 현재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조금은 더 정밀하게 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덥고요. 또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